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샤오미 쓰레기통을 저희 집에 들였습니다. 요 앞에 센서가 있어서 손만 가져다 대면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고 안에 있는 비닐도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샤오미 휴지통을 제가 한 달간 사용하면서 느꼈던 이제 특징과 장점, 그리고 단점들, 그리고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작비나 이런 협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솔직한 실사용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 제품의 뚜껑은 두 가지 방식으로 열 수 있는데, 하나는 위에 있는 이 검은색 적외선 센서에 손을 갖다 대면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뚜껑이 이렇게 닫혀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는 이 터치 센서에 손을 갖다 대면 뚜껑이 열립니다. 얘는 뚜껑이 계속 열려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뚜껑을 닫고 싶으면 다시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게다가 위에 있는 적외선 센서는 뚜껑을 잠깐만 열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터치 버튼은 뚜껑을 오래 열고 싶을 때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위에 있는 적외선 센서로 뚜껑을 열었을 때 안에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어두울 때는 안에 있는 불이 들어오는 이 적외선 센서 방식으로 뚜껑을 여는 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품은 한번 충전하면 한 달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충전 방식은 여기 있는 이 어댑터를 사용해서 충전을 하는데, 충전되는 전력이 좀 높은 편입니다. 얘는 14V에 1A예요. 이 샤오미 쓰레기통을 충전을 하려면 이 전용 어댑터가 꼭 필요합니다. 이 제품 뒤쪽에 보면 전원 버튼하고 충전하는 포트가 있는데, 이 충전 포트에 이 어댑터를 꽂아가지고 충전을 하는 거예요.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시간으로 꽤 많이 걸립니다. 그 대신에 한번 충전하면은 한 35일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사용해보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얘가 이제 충전을 해야 된다고 뚜껑이 열리고 닫을 때마다 삐삐삐삐삐삐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한 반나절 정도 충전을 해놓으니까 이제 그런 소리가 더 이상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샤오미 쓰레기통은 자동으로 봉투 교체를 하는 걸 지원을 해줘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게 자동 봉투 교체 카트리지인데, 이 카트리지 하나에 봉투를 한 25번에서 30번까지 교체가 가능해요. 그럼 이 카트리지 가격은 얼마냐? 이 카트리지 6개를 묶음으로 해서 한 16,000원 정도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15리트 봉투 하나의 가격을 대충 계산을 해보면 얘가 하나에 대충 3,000원이라고 하고, 이 카트리지 하나에 대충 30번 사용 가능하니까 15리터 봉투 하나당 대충 100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봉투 하나에 뭐 20원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얘는 그런 편의점 봉투에 비하면 가격은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이 카트리지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봉투를 자동으로 교체해주고 밀봉해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떻게 밀봉하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에 있는 터치 버튼을 길게 누르면요, 삐삐 하고 소리가 나고, 그리고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는데 안에 있는 봉투를 꺼내면 뚜껑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내부를 보면 바닥까지 바람을 불어줘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넓게 펴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눌러보면 알겠지만 바람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밀봉이 돼요. 이렇게 자동 밀봉 기능을 이용하고 나서 봉투까지 진짜 자동으로 교체해 주니까 진짜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제 얘를 이대로 버리면 안 되잖아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종량제 봉투에 한번 넣어 볼게요. 가득 채웠을 때 15.5리터니까 조금 덜 채운 채로 이렇게 밀봉을 하게 되면 여기 10리터 봉투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0리터 봉투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봉투의 크기는 20리터 봉투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덜 채운 채로 밀봉을 시키면 두 개가 20리터 봉투 하나에 들어가거든요. 이 샤오미 쓰레기통을 열었을 때 여기 내부에 열선이 있어가지고 열선으로 얘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압착을 시키는데, 너무 쓰레기를 꽉 채우게 되면 이 밀봉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막 경고음이 울리고 그러거든요. 얘의 한 70% 정도만 채우고 밀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20리터 쓰레기 봉투에 두 개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 샤오미 쓰레기통을 중고나라에 팔려고 했던 이유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비닐봉투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되는 게 불편해서 그랬어요. 결국 손이 한 번 더 가잖아요. 좀 써보고 불편하면 그냥 중고나라로 보내버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이 자동 봉투 교체가 생각보다 너무 편해가지고 그래서 이 카트리지를
이렇게 따로 한 6개 정도 구입을 했어요. 카트리지 6개 구입하면 한 18,000원 정도 되는데 대충 한 3년 정도는 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샤오미 쓰레기통이 가격으로 봤을 때는 한 5만원이 조금 넘고 카트리지까지 6개 구입하게 되면 한 7만원이 좀 넘는데 저는 그 정도 가치는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카트리지를 구입해서 계속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색상도 화이트라 요즘 인테리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보통 쓰레기통에 쓰레기 봉투 교체하고 막 꾹꾹 눌러 담고 이렇게 바닥에 눌러서 펴고 이러는 거 되게 좀 귀찮잖아요. 물론 비용적으로 따졌을 때 내가 좀 더 부지런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세탁기도 필요 없고 청소기도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 생활이 편해지냐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 2세대 제품이 나온다면 얘 손잡이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가끔 충전을 하거나 위치를 옮길 때 왜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들고 다닐 때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20리터나 10리터 용량으로 만들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종량제 봉투 가장 많이 쓰는 게 보통 10리터나 20리터니까 물론 뭐 적당히 채우고 나서 밀봉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 내부에 들어간 공기를 따로 빼줘야지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니까 그런 점은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뭐 이런저런 단점이 조금 있지만 추천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5만 명 됐을 때 곧 이벤트를 할 예정이니까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다음 그 이벤트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